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백화점에 들러서 구두를 산 걸 두고 생각보다 공방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소탈한 대통령이다, 친근하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국방부가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방위부, 윤방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전투화는 깎아놓고 군인은 백화점에 구두 사러 다니고 있고 그런 말이 되겠어요, 이게? 백화점에서 특정 브랜드 신발 쇼핑은 성수동 수제화 거리 방문이나 중소상공인 격려 방문이란 민생 경제 행보로 결론이 나게 마련인데, 그런데 지난 주말에 백화점 신발 쇼핑은 이 전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친근한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누가 이렇게 공적인 프로세스 바깥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개사과 시즌2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광장시장 가서 순대 사 먹고 강남의 한 백화점 가서 신발 샀다. 뭐 친서민 행보 혹은 뭐 대통령이 친근한 이미지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방송인 김어준 씨나 오늘 민주당의 김민기 의원은 전투화 예산 깎아놓고 백화점에 구두 사러 다니면 되겠냐, 혹은 전직 대통령들은 백화점에 살 것 없어서 안 갔겠냐, 뭐 이런 비판 목소리를 냈거든요. 뭐 서 대변인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친서민 행보, 예. 뭐 광장시장도 가고 백화점도 가서 그렇게 좀 서민들 속에서 대통령이 같이 어울리는 부분들이 나쁘진 않겠죠, 그 모습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취임 초기입니다. 지금 한 2주 정도가 좀 덜 됐는데, 취임 초기에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해서 국정 현안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정말 출근도 일찍 하고 퇴근도 늦게 해서 정말 그 시간에 그 집무실에서 정말 국정을 뭐 국방, 경제, 지금 노동, 교육 이런 뭐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그런 일들을 좀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정부가 틀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움직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말하자면 믿음이 가는 부분이죠. 근데 취임도 며칠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가하게 어떤 이미지 정치로 비춰질 수 있는 뭐 광장시장, 백화점 가서 신발 사는 부분들을 이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친서민 행보다. 지금 국민들은요, 보십시오.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엄청 거기에 대해서 영향 받아서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 미국발 인플레 때문에 주가 지금 폭락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상황이. 물가는 말도 할 것도 없죠. 북한은 미사일 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한가롭게 다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기틀을 마련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행보들을 하셔라 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국방부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하필이면 국방 예산을 깎아요. 지금 현재 북한이 도발하고 이런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예. 추경 확보를 위해서 국방부의 예산들을 대폭 깎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 예산까지 깎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규 의원께서는 저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 전투화 가방 깎고 저기 백화점 가서 본인 신발은 사냐. 일견 국방위원이니까 그런 말씀할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이 대한민국의 정책 현안에 집중해달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글쎄, 우리 국민들이 저런 주장에 대해서 어디까지 동의하는지 저는 매우 의문이고요. 예. 그러면 김민규 의원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자, 소상공인한테 코로나 지원금 주지 말아야 하느냐? 그럼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 저는 뭐 저 말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국방부 뭐 전투화뿐만 아니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도 자, 아니 대통령이 주말에 자기 개인 일정 휴일입니다. 휴일에 개인 일정 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걸 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개사과 시즌2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저는 뭐 저런 주장을 계속하면 할수록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뿌리 내릴 수 있을까 매우 강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논란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논란과 함께 전현직 대통령들의 신발 쇼핑 얘기하면 이런 화면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기 들어온 지 많이 2년 정도 됐습니다. 옛날에는 예, 이렇게 신발 만들면 재화 그 뭐 그 시절에는 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갔지 않습니까? 네. 뭐, 어제식으로. 네. 뭐, 요즘은 그렇게 의급하게 단계 밟아 나가서 지금 창업하게 됐습니다. 네, 가장 여기 부분 넓은 부위 이게 60 정도 돼. 똑같이. 예. 고맙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기다릴게요. 네. 저희가 신발 얘기가 나와서 문 전 대통령 신발 쇼핑 화면도 한번 준비를 했는데 그 만약에 김어준 씨의 주장을 제가 다 어떤 내막으로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은 신발을 살 때 청각장애인이 만드는 수제화 브랜드를 샀고 뭐 이런저런 그 회사 자체의 스토리와 있고 뭐 우여곡절이 있는 회사 제품을 샀는데 강남의 한 백화점을 덜컥 가서 그냥 신발 사는 게 어떤 친서민 행보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은 신발 쇼핑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니 대통령은 신발 안 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비싼 신발 샀습니까? 아니 대통령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본인이 가서 신발이 낡아서 가서 이제 한 20만 원짜리 신발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본인이 뭐 기자들 데리고 와서 저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신발 그럼 신지 말고 다닙니까? 대통령이 그럼 낡은 신발을 계속 같이 신어요? 그럼 대통령이 매일같이 나와서 그냥 일만 합니까?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너무 문제가 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자꾸 이렇게 비판하면 그럼 총리 임명안을 동의를 해주든지 아니면 부결시키든지 아니 그러니까 정부 자체의 지금 출범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한테 자꾸 일 안 한다, 일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대통령이 무슨 24시간 그냥 다 그냥 빵카에 앉아서 일을 해야 그게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지휘한 게 휴일에 본인이 하던 대로 신발이 없어 신발 사러 가고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의도된 그런 행보도 아닌 것이고 자꾸 이런 거를 무슨 뭐 의도됐다 무슨 뭐 개사과 시즌2다 그러니까 비판하려면 좀 논리적으로 좀 비판하십시오. 아니 대통령이 무슨 어디 가서 정말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샀습니까? 명품 신발을 샀습니까? 중소기업에 운영하는 그 신발 20만 원짜리 산 거 그것도 그럼 뭐 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요 좀 비판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좀 비판하고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런 행보 가지고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난리인데 뭐하냐 신발 사러 가는데 가냐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아, 사상 첫 출퇴근을 하는 첫 대통령이기도 하고 첫 주말을 맞아서 뭐 쇼핑한 걸 두고도 뭐 여야의 공방이 이렇게까지 꽤 치열합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연일 소통 그러니까 대국민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잖아요. 참모진들에게 아, 필요하면 낯설도 해라.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이재호 상임고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선거 때 술을 자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방송에도 나가서 그냥 강력하게 또 본인에게도 제발 선거 끝나까지 술잔 입에도 대지 말라고 술잔 근처도 가지 말라고 나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도 술을 좀 멀리 하시고 야당 의원들 만나고 야당 지도부 만나서 협치를 할 때 우리 술을 한잔 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럴 때 술을 해야지 그냥 친한 사람 만나서 자꾸 술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대통령의 소통 행보 중에 하나일 텐데 글쎄요. 매일경제 보도는 뭐 소통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낯술도 괜찮다. 이 보도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김남구 의원이 술 좋아하는 윤 대통령의 성향상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다. 일단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게 정치 공세는 아닌지 예, 글쎄요. 전재현 평론가님은 요 말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지금 뭐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그렇고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워낙 관심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보면 무슨 문제가 터지거나 또는 정치인들과 스킨십을 할 때 이렇게 술자리에서 소주잔 기울이는 모습이 유독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재호 고문의 어떤 제가 보기에 두 가지를 짚은 것 같은데 하나는 문제가 터져서 술로 푸는 것보다는 평소에 좀 소통을 해라 방점해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야당 의원들 만나고 야당 지도부 만나서 협치할 때 술 한잔 해라 이 말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식사 정치가 많이 화면에 노출됐거든요. 그런데 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 관계자들하고 식사하는 모습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마시고 속 깊은 대화를 하려면 야당 인사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꼬집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에 다 답은 안 된 것 같은데 이 김남국 의원의 말은 정치 공세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그런데 최근에 뭐 대통령실의 해명이라던가 나오는 보도가 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서 무엇이 진실인지. 아, 어긋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이 어떤. 예를 들면 이제 강용석 지금 경기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다고 지금 한 내용이 있는데 대통령실. 아, 각자의 주장이 좀 갈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뭐 이것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예.